안녕하세요. 매트릭스처럼 왜곡된 블록체인 업계의 진실의 빨간 향을 전해드리는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입니다. 예, 오늘 1월 7일 2024, 어느덧 2023년이 되었네요. 2023년 1월 7일 예,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쟈니가 전해드리는 투자 조언입니다. 오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차트 보실 줄 모르면, 자, BTC, 이더리움 다 파세요. 라는 거예요. 결론은. 결론은 암호화폐 다 파세요. 라는 거고요. 가로채고 차트 보실 줄 모르면.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투자와 관련된 용어, 예, 좀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용어 중에 보통, 우리가 FUD라는 말이 있죠? FUD가 있고, FOMO. FUD는 이제 Fear, Uncertainty, Doubt 세를 붙이는 말이죠. 예, Fear, Uncertainty, Doubt. 그 다음에 이제 FOMO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FOMO는 Fear of Missing Out. 자, 그래서 보통 FUD는 차트가 이렇게 한없이 고꾸라질 때, 이제 요때 많이들 느끼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주식이나 이 종목의 가치는 굉장히 이제 포텐셜이 있어서 사실상 여기서는 이제 반등이 올 수 있는 단계인데 대부분의 어떤 초보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 개미 이런 바 이런 분들은 이제 요 지점에서 포워드를 느끼고 이제 안타깝게도 매도를 하시게 되죠. 그럼 매도를 하고 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요. 반대로 이제 포머 같은 경우는 주식 차트가 막 해서 이제 쭉 올라가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요 단계에서 다시는 일로 안 올 것 같아서 이제 오늘 보는 이 가격이 가장 싼 가격일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올라타지 않으면 fear를 느끼죠. fear of missing out. 이제 나만 빼고 이 버스가 떠날 것 같은 예 그런 공포를 느끼는 단계. 그래서 내가 여기 딱 올라타면 희한하게 뒤통수에서 나의 그 매수 버튼을 누군가가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매수 버튼을 누르자마자 가격은 참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감정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FUD, FOMO 이런 용어들이 있죠. 자, 그래서 자, 그만큼 FEAR, 이제 FUD라 FOMO를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만큼 자, 그만큼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얘기하면 감정적 투자는 실패의 지름길이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이 감정적 투자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을까라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다음에 기본 분석과 달리 이제 대비되는 게 기술 분석. 이 감정적 투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제 분석적 투자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그 이성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 분석과 기술 분석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먼저 기본 분석을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런 기본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다른 말로 가치 분석이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 대상 기업 또는 이제 그 종목이나 투자 대상의 근본 가치를 분석해서 그 말 그대로 가치를 분석해서 그 가치가 실제로 시장에서의 가격과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제 그런 기술 분석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기술 분석이라고 해서 뭐 어떤 투자 대상의 기술을 측정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절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반대로 이거는 이제 시장에 이렇게 차트만 보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기술 분석은 다른 말로 차트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 분석. 그러면 이제 이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차트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시장의 모멘텀, 가격 변동의 모멘텀 또는 이제 변곡점을 알리는 시그널 등을 분석해서 이제 뭐 장기, 중기, 단기 관점에서 그 차익을 목표로 한 투자를 진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이런 경우에 둘 중에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치 투자는 뭔가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좋고 차트 분석은 좀 투기에 가깝지 않느냐, 나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기보다는 둘 다 가치 투자는 시장의 적정 가격을 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에 기여를 하고 또 차트 분석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공급 조절이 시장에 반영되는 평균 시차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시장에 기여를 한다. 즉 둘 다 시장 경제에 좋은 역할을 한다.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봅시다. 자, 흔히 우리가 본능적으로는 가치 투자는 또는 이제 이건 말 그대로 투자, 본질적으로 투자, 이 어떤 기업의 가치를 가늠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라는, 그러니까 투자라는 인식이 강하고 차트를 분석하는 건 그냥 차트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오를 거다 내릴 거다 해서 단순히 돈만 벌자. 그래서 이제 투기 또는 스페큘레이션이라고들 많이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합법적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보장을 하느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선물이나 뭐 옵션 해가지고 다 거덜냈다 재산을,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래서 보면은 그 뭐 경마 같은 거, 이런 뭐라고 해야 돼? 도박 같은 건 못하게 하면서 왜 버젓이 합법적으로 이런 시장에 존재할까, 이런 것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시장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가격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장 가격을 찾는 과정인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랑 공급, 음악 소리가 너무, 예, 수요와 공급이,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이제 제가 하는 라이브 스트림에서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는 시점과 그게 몇 초 차이가 있어요.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랑 제가 실제로 모니터링해서 화면에 나오는 그 시간을 보면은 시차가 발생을 하죠. 그것처럼 실제 시장의 수요 공급의 각종 그 압력들이 가격으로 표출되는 데 있어서는 시차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다양한 노이즈에 의해서 가격이 이제 왜곡되는 거죠. 실제 가격과 그 재화가 지닌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표출되는 그 실제 시장에서 이제 거래되는 가격과 그 적절하게 이상적인 가격 간은 항상 갭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자, 이러한 그 기술 분석에 의한 또는 가치 분석에 의해서 투자자들이 돈을 벌거나 잃게 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전체적인 경제가 얻는 효과는 이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노멀라이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변동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는 대신 그들은, 이 투자자들은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 초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치 투자를 해야 될까요? 기술 분석, 즉 차트 분석을 해야 될까요? 한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포럼 한번 해봅시다. 가치 투자, 가치 분석을 통한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 심형석님이시겠네요. 예, 어서오세요. 자, 1번과 3번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1번은 가치 투자. 자, 무조건 때려주세요. 뭐든. 잘 모르겠다, 2번. 자, 초보자는 차트 분석해야 하는데, 3번. 앤디님은 3번. 차트 분석. 레전드 카일 3번. 차트 분석 쪽으로, 예, 손 드셨네요. 황금 호랑이님은 둘 다 해야 된다. 초보일수록 3번을 기반으로 한 1번. 뚜리님, 형석씨 1번. AK님 3번. 예. 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은 3번이에요. 자, 저의 의견은 3번인데, 왜 3번이냐면, 자, 일단,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초보자들이 어디 좋은 종목 좀 골라달라고, 고수들한테. 무슨 주식 사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투자 고수가 알려주는데, 투자 고수가 알려주는데, 뭐, 그러면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을 그냥 사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꼭 질문을 드리죠. 왜요? 라고 질문을 드리죠. 네? 왜 사냐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누구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그게 어떤 뜻인가요? 왜요? 라는 질문을 했다, 내가. 라는 거는 내가 지금 모르는 종목인데 가치 분석을 하겠다라는 나의 본능적 욕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내가 무언가 모르는데 무턱대고 뭘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접근할 때.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좋은 종목을 추천해 줬는데 물어보죠. 왜 그게 좋나요? 그러면 이제 무슨 호재라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이 오랜 생활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것들에 대해서 보니까 이제 그 고수들이 항상 하는 말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제가 고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전달을 좀 드리는 거고 제 나름대로의 그
그런 고수들의 이야기들을 듣고서 제가 깨달은 바를 오늘은 전달해드리는 내용인데,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어설픈 가치 투자가 가장 위험한 거다. 가장 위험한 투자가 바로 어설픈 가치 투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업 투자 전문가들 대부분들 보면은요, 대부분 기본적으로 차트 분석가예요. 그리고 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제 제 생각에 제가 추려 보면 한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 종목 이제 기본 분석과 기술 분석을 섞어서 막 대충 이렇게 섞어서 할때 가장 큰 손해를 봤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결국은 가격 하나만 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야, 그게 말이 되냐? 이때 이제 또 얘기를 하죠. 가격 그래프에는 사실 결국 모든 정보가 담겨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네가 차트를 잘 봐도 그 기업의 내부의 좋은 정보라든가 너가 모르는 비밀 정보 내가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때 이 테크니컬 어널리스트, 기술 분석가들이 하는 얘기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보인지는 몰라도 그 정보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나는 차트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그것도 결국은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에 모든 게 반영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기술 분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다. 보통 이제 가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예측에 가깝죠. 즉 지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이것의 본질 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지금 시장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쌀때 미리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묵혀놓으면 나중에 큰 이득을 벌 거야, 볼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에 담겨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술 분석 투자는 이제 이 전문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예측을 해서 무엇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벌어진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는 있는데, 대응한다는 게 어떤 앞에 있는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뒤에 어쨌든 간에 예측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어쨌거나 이게 예전에 고수가 이런 말이 있어요. 다음 앞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될 거다라고 했더니, 아니 셋 중에 하나지 그럼 저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초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정말 이 패턴이 되게 중요하고, 패턴이 되게 중요하고, 초보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참 겪은 거는, 제가 비트코인을 초기에 좀 사서 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고 이제 볼거 같고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권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2017년, 18년 요때의 그 상승장 때 오르는데도, 이게 오르는데도 꼭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 그러면 대세 상승장인데 돈을 잃어요. 근데 고수들은 반대죠. 하락장인데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그래서 이 반등할 때 오히려 이제 종목의 비중을 늘린다던가 실제로 수익을 낸다던가, 이제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고수들은 그렇게 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여기서 이런 패턴이, 앞에 이런 패턴이 나오면 반드시 오를 거야, 뭐 횡보할 거야, 떨어질 거야 라는 걸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확률적으로 정해진 자신의 규칙을 가지고 투자를 배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응의 성격에 가깝다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정도의 얘기는 아마 다른 데서도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그래서 어떤 제가 전달해 드릴 때좀좀더 다른 면을 보여드릴 수 있다면, 이제 제가 가진 어떤 통찰력 이런 거, 저만의 고민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분들 부분은 이제 이 차트 분석이 왜 맞는지 이제 이런 내용이 있다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초보자는 반드시 기술 분석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좀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왜냐하면 가치 투자라고 하는 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지금 저희 채널 이름 자체가 뭐죠? 블록체인 빨간 약, 비트코인 연구소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멘트가 뭡니까? 이 블록체인 업계의 어떤 정보들이 대부분 왜곡돼 있다, 그것을 바로잡아 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의존을 하는 건데, 조금만 좀 생각해보면 정말 뻔한 게, 가치를 결정하는 변수는 정말 다양한 반면에 그 노출된 정보는 언제나 좀 부족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단기적 가격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 정보가 특히나 대중 투자자들에게 노출이 되기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설사 장기적인 가치 분석을 잘 했다고 해도 어떤 경우가 많죠? 존버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죠. 존버의 길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절대로. 자, 그러면 기술 분석이 좋은 점은 뭐냐? 그냥 일반적으로 기술 분석이 좋은 점은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상승장에서는 아까 잠깐 설명드렸다시피 크게 벌죠. 기술 분석을 통해서. 하락장에서도 벌 수 있죠. 그리고 더 좋은 게 뭡니까? 어떤 종목이라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가치 투자를 하려면 자기가 잘 아는 내용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 공부하는 데는 그 바닥에 있는 최고 전문가들도 되게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록체인 업계가 지금 딱 그렇지 않습니까? 난다긴다는 지금 뭐 개발자들, 마케터들, 심지어 대기업 이런 분들조차도 다 지금 계속 잘못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그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게 맞다라고들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런 판국에 본인이 그 분야의 전문가도 아닌데 그걸 분석을 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술 분석을 하실 수 있으면 BTC가 아니라 뭐 이더리움 뭐 어느 잡코인 다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불법만 아니면요, 물론 다 사셔도 돼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술 분석을 하실 줄 모른다, 스스로를 딱 보셨을 때 내가 차트를 보고 이 차트의 패턴을 보고선 적절한 확률을 파악해서 미래, 그러니까 그 차트에 따른 말 그대로 단순히 기술적으로 기계적인 투자를 할 그 역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은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른 모든 알트코인들 다 파셔야 됩니다. 그건 언제 팔아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1, 2년 안에 그 반등이 있을 수도 있죠. 그건 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차트를 보실 줄 아는 분이라면 그러한 예상치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도 안전하게 여건히 대응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질적인 가치와 상관없이 가격, 시장의 가격 변동성, 단순히 어떤 수급, 그런 가격을 결정하는 다양한 노이즈들에 의해서 발생된 단기적인 괴리, 실제 본질 가치와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 이런 것들은 가치 투자에서는 관점에서는 그런 걸 미리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나 차트를 볼 수 있다면 그러한 이제 돌발적인 상황마저도 잘 대처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제 채널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신다는 거는 일면 여러분은 대부분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즉 가치 투자를 좀 해보겠다라는 쪽에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말 장기 관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다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BTC, 이더리움, 뭐 XRP, 즉 진짜 오리지널 비트코인, BSV 외에는 나머지는 다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 투자 관점에서는. 그러나 기술 투자 관점에서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면 아무거나 사셔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기술 투자 분석은 왜 잘 맞는지가 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게 약간 근거가 없는 내용 같거든요. 그래서 기술 분석 여기 뭐 사실 저희 이제 시청하시는 분 중에 진짜 여기 고수분도 계시고 또 다른 공부하신 분도 계실 텐데 기술 분석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말은 기술 분석인데 그 기술의 이유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쭉 이래 왔었다 여태까지. 변화 없이 그냥 경향이 있더라. 이게 전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과학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뭔가 점장이가 운수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예술가 교장님 어서오세요. 자, 근데 잘 맞아. 근데 잘 맞아, 그죠? 이제 뭐지 싶어요. 이게 왜지 싶죠. 희한하게 잘 맞죠. 자, 그게 뭘까. 네. 근데 희한하게 잘 맞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좀 제가 나름대로 뭐 이거 여기에 확립된 완벽한 이론은 없죠. 없는데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느낀 결론과 통찰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즉, 그럼 이제 기술 분석하면 크게 가장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 분석하면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이제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일단은 이제 기본이 이겁니다. 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퍼즈의 뭐 각도 이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오늘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차트 그래프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지금 빗썸 차트네요. 빗썸. 예, 리얼 비트코인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게 이제 주봉이고요. 주봉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봉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 장파도가 있죠. 그래서 조금씩 더 세분해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이게 4시간봉. 그럼 요 안에서의 또 장파도가 시간봉으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있는데 뭐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이제 특정 기간을 나눌 수가 있겠죠. 이게 12월 31일부터 오늘까지의 가격의 변동을 한번 따져보기로 할게요. 1시간 단위로. 그러면 이렇게 단순화를 시킨 거예요. 이거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단순화시킬 수가 있겠죠. 이 시간봉이라고 하는 것도 이봉 차트, 봉 캔들 차트라고 하는데 이 봉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간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시간을 모델링해서 단순화한 거죠. 중요한 정보만. 자, 여기서도 보면 실제로 보면 여기 작은 파도가 막 많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의 지금 이제 현재 가격을 보면 이 지점에 와 있죠. 그러면 아주 단순한, 정말 더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가격이 일로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 색깔을 주황색 라인. 이 주황색 라인으로 그냥 여기서 정직하게 직선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단순화 시킬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서 최고점, 여기까지 갔다가 그리고 나서 시간 구역을 두 구역으로 나누는 거예요. 세 구역으로 나누는 거죠. 31일에서부터 이 5일 때까지는 계속 오르기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내부 파도를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데 그걸 다 생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제일 밑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올랐다라고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멀리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멀리서 보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직선으로 정직하게 하락했다. 이렇게 이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단순화 또는 추상화를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다시 반등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기본 원리는. 그래서 옛날에 그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이 주가를 차트를 그려서 분석을 해보니까 결국은, 특히나 결국은 주식이 이렇게 올랐다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1차원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이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진폭이 다양하지만 시간을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올랐고 그 기간 내는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만큼 오르고 이만큼 내리고 이만큼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통찰은 뭐냐면 이게 아니요. 엘리어트 이론을 먼저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동안, 상승 파동 동안, 이제 엘리어트가 한 얘기는 뭐냐면, 이 오르는 동안, 원, 투, 자, 요거는 이론에는 맞진 않습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투, 쓰리, 포,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4가 1보다 높죠. 그래서, 이 단순히 올랐지만 그 안에 소파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파동을 다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상승 파동은 세 개의 소파동으로 나눌 수 있다. 근데 나눌 때 원칙이 뭐다? 1파, 2파, 3파, 4파인데 4파의 하단이 요 1파를 내려오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5파라는 건데 이게 항상 이 규칙이 맞더라는 거죠. 그런데 왜 맞을까가 궁금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맞을까? 이게 항상 맞다라는데 그러면 정말로 다 맞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파동 카운팅 하거나 기술 분석하시는 분들 보면은, 조금 이제 계속 조정을 하거나 약간씩, 이를테면 이게 이렇게 걸치거나, 애매하게 살짝 걸치거나, 뭐 아니면 이 우파동이 추가적으로 좀 상승 파동이 한번더 나온다든가. 그래서 약간의 예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따져가면은, 엄밀하게는 이게 맞는 말은 아니죠. 한두 개라도 예외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몇몇 책 예외를 제외하면, 얼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맞는다라는 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지금 내가 하얀 곡선도 이렇게 그렸는데 이제 얘도 이렇게 볼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4시간 봉을 하면은 앞으로 이게 상승 파동이면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상승이 5파동, 그다음에
조정의 삼파동 A, B, C. 그 다음에 다시 상승이 되면 오파동이 간다. 이제 이 어딨냐 오파동이 A, B, C, D. 네, 이제 이렇게. 그렇게 큰 파동이 있고 이 안을 보면 이 안에도 소규모 오파동이 있다라는 거죠. 이 안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도 다시 소규모 1, 2, 3, 4, 5가 있고 떨어질 때는 마찬가지. 떨어질 때는 3파동. 어디 있냐? 이런 게 내부 소파동이 1, 2, 3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동을 분석해서 이제 패턴을 분석해서 이게 대세 상승 파동이라면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냐면 이게 실제로 대세 상승 파동이었다면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파동, 이 짝수 파동이 중요한 거죠. 즉 대세가 상승 파동인데 원래 파동과 동일하게 소파동이 같이 올라갈 때는 헷갈리지가 않죠. 속지도 않고. 그러니까 1파동, 이 홀수 파동은 1, 3, 5의 홀수 파동은 겉모습, 겉과 속이 같은 파동이죠. 근데 이 짝수 파동은 겉과 속이 다른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 짝수 파동을 정확하게 잘 인지를 해서 시장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이 이제 제안해주는 어떤 인사이트는 이런 내용도 있는데 그래서 그 구조가 이게 상승 파동이라면 그 안에 소파동이 이렇게 구성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까지 시장이 지금 보시면 어떻게 이 뒤쪽은 지금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설을 세우는 거죠. 여기서 가설을 세우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오른다고 했을 때는 어떤 패턴을 보일 것인가? 아니면 이게 오르는 파동이 아니라 조정 파동이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조정 파동 여기서 A, B, C로 조정이 끝난 게 아니라 아직 조정이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대세 하락 파동이냐 상승 파동이냐 이 패턴을 파악해보고 그 다음 패턴이 나왔을 때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은 매우 떨어진다는 거예요. 갈림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지금은 둘 다 가능성이 있는데 좀 더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점점 한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어트 파동의 여러분의 과학적인 가능성의 이제 근거는 얘는 뭐냐면 자 화면 보이시죠? 지금 여기인데 여기서 그래프가 이게 상승 파동이라면 여기를 뚫고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여기서 가격이 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필요한 비용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 다음의 결과가 요 A가 나타날지 B로 나타날지 확률을 보면 지금 상황 이 상태라면 A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 아닌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고 하는 거를 가치, 그 종목에 대한 가치를 차량 배제한 다음에 랜덤 무브먼트로 가설을 세우는 거죠. 랜덤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움직이는데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라는 가설을 세워요. 우리가 사실 비트코인 백서 할 때도 잠깐 다뤘죠. 이왕 그 랜덤 보행. 그 이왕, 임의 이항 보행 그 랜덤이랑 똑같아요. 사실 앞으로 한 발짝 가느냐, 뒤로 한 발짝 가느냐. 이것들이 모여서 이 작은 앞걸음 한 걸음 뒷걸음 뒷걸음질 한 걸음 이게 계속 모여서 앞걸음 앞걸음 앞걸음에서 세 번 앞걸음이 되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고 세 번 앞걸음 했는데 사실 이걸 다시 되돌려서 떨어지려면 세 번 이상 네 번이나 다섯 번 뒷걸음질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다섯 걸음을 다시 뒷걸음질 쳐서 여기까지 올 확률보다는 여기에 도달할 확률이 전체적인 시장 비용상 적죠. 비용이 적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사건이 벌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게 왜 과학적이냐면요. 우리가 날라오는 공을 잡잖아요. 공이 날라오는 거 우리가 이제 글러브로 잡고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이 날라오면 이제 정말 일로 온다는 공의 경로를 우리가 예측해서 잡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목격하는 모든 어떤 움직임도 사실상 후행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후행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뇌가 작동하는 거를 다 따지고 보면은 후행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 우리 AI 자동주행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차가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지금 차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컴퓨터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시속 몇 킬로로 달리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다 후행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과거에 어떤 속도를 지니고 있다 라는 걸 후행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뭐랄까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공이 벽에 딱 부딪히면 벽에 맞는 순간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관측이 되면 그 관측되는 순간 바로 후행적으로 다시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도 다 후행적이지만 마치 공이 쭉 날아가니까 저쯤 떨어지겠네 예측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도 직관적인 단순히 그 랜덤 무브먼트를 그 자극으로부터 흡수해서 우리 뇌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겉보기에는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봉차트를 그려놓고선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막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마치 어떤 파도가 칠 때 그 물결이 잔 파도를 다 보면 정말 랜덤하죠. 근데 한 걸음 물러서 보면 전체적인 그 흐름이 보이죠. 그것처럼 이 가격도 흐름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제 직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가격의 움직임이라는 게 비용이 든다. 이게 발생하고 나면 이쪽으로 되는 곳과 이쪽으로 되는 곳에 비용이 발생이, 시장 비용이 발생이 된다. 라는 게 있고요. 또 한 가지의 이론은 또 뭐냐면,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얘기일 수 있는데, 특히나 이런 블록체인 쪽, 블록체인 이 암호화폐, 크립토 쪽은 더더욱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시장을 메이킹하는, 시세를 메이킹하는,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시세를 조작하는 거죠. 자, 이 시세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세력이 있다. 시세를 조작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만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한 게, 가격이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가격을 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 시세 조작하는 세력은. 자, 그러면 급히 가격을 올리면 A랑 B가 미리 짜서 A가 산 거를 A가 파는 거를 B가 사요. 비싼 돈으로.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가 1,000원이었어요. 1,000원이었는데 1,000원의 물량을,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물량 되게 적게 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게 이제 많지 않은데. 자, 그래서 2,000원을 두 배로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2만원이 필요하죠. 총. 이때. 그래서 호가를 이제 두 배로 올리고 2만원어치를 다 비싸게 사주는 거죠. 이 친구가. 자, 그러면 가격이 두 배로 뛰는 거죠. 뛰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B가 다른 편이라면 이게 형성될 수 없는 게, A는 쌀 때 팔았고, 아니죠. 이제 A는 요걸 쌀 때 사서 비싸게 팔았고, B는 A가 싸게 산 거를 두 배 주고 산 거니까, B가 이런 이 상황을 보면 이제 B는 단순히 손해죠. 그런데 이게 같은 하나의 집단이라고 하면 그 얘기가 달라져요. 가격은 올랐는데, 어차피 얘 돈이 얘 돈이니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투입되는 시세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이제 두 배가 됐어요. 여기서 다시 가격을 두 배로 올려서 4,000으로 만들려면, 똑같이 하려면 전체로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4만 원이 되죠. 그러니까 운영 자금 비용 자체가 늘어나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따라서. 자, 그런데 이때 일반 개미가 올라탔어요. 그래서 물량을 B가 전부 다 받아야 되는데, B가 받은 게 아니라 목표한 가격까지 가기 전에 개미가 올라타가지고 이거 일부를 다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개미가 이제 특별히 다른 개미한테 매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끝까지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중간에 이제 익절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이 세력들 입장에서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노이즈에 의해서 시장을 조작할 때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세를 조작해가지고 최종적인 목표가에서 본인들이 얻을 수 있는 총 투자 대비 이제 이렇게 파는 구간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이동안 얻을 때 수지 타산이 맞는 구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상황에서 여기까지 와 있으면 이 가격을 일로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비용이. 그래서 이런 시세 조작 세력이 있다라는 가정을 했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가격이 발생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시세 조작 세력이 목표가가 여기라고 했을 때 일부러 이렇게 돌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더라도. 자, 여기 하나가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론이 뭐냐면 시세 조례합 세력이 그러면 얘만 있을 것이냐? A 세력과 B 세력이 있을 수 있다. 별개다. 그러면 두 세력이 내통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가는 길이 달라요. 그래서 얘가 자꾸만 방해해서 얘를 아웃시키는 거죠.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게임스톱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숏스퀴즈 같은 걸 하듯이 이제 시장에서 두 개의 거대한 세력이 맞부딪혀서 한쪽을 괴멸시키고 시장을 이제 더 큰 그림을 그리는 세력이 방해가 되면 얘네들을 이제 방해가 되면 처단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의도적으로 갈탁한 건 아닌데 그리는 밑그림이 같아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서로 협력을 하는 거죠. 느슨하게.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차트가 그려져 나갈 때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 가능성보다 이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자연스럽게 파동하는 랜덤 무브먼트일 경우에도 이게 발생할 확률이 더 높지만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세를 조작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가격을 좀 이제 형성하는 이런 세력들이 그림을 그린다 할 때에도 이 세력들에게도 인풋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차트 안에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게 사실 맞다 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 말씀드릴 내용은 모두들 부자 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얘기. 자, 그 다음에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는 슬리피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코인 마켓캡 뭐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이렇게 마켓캡 지금 화면이 제 얼굴인데 화면이 여기 봅시다. 네, 화면 나가고요. 자, 마켓캡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이제 마켓캡의 허상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켓캡 이제 시총이라고 하죠. 이거는 단순히 이제 유동되는 물량 그다음에 곱하기 현재가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코인 시총이 뭐 몇 조니 어쩌니 몇십 조니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 다 뭐랄까 잔 뜬구름 잡는 얘기인 이유가 자 이걸 저는 이제 이러한 수조에 물의 양으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조가 있어요. 자, 보통은 물이 이렇게 고르게 담겨 있죠. 그러면 우리가 시총이라고 하는 거는 이 물의 부피 또는 뭐 질량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다? 수조가 이렇게 생겨 있지 않다는 거죠. 수조가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자 왼쪽은 정상적인 수조입니다. 그래서 물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이 바닥 곱하기 높이 하면 이제 DH 하면은 볼륨이 나오죠. 자 그런데 슬리피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물이 이렇게 차 있지가 않습니다.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볼륨 2는 D 곱하기 H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부피는 실질 부피는 DH가 아니죠. 얘는 적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델타 DH, 델타 H 이렇게 사실은 적분을 해야 돼요. 요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에 요 가격에 팔 수 있는 물량은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만큼의 물량을 팔고 나면 가격이 이만큼 떨어져요. 그래서 또 이만큼의 물량을 팔고 나면 또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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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시장이 자 우리가 이상적인 상황은 이런 겁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 분자가 다시 녹아 들어와요. 그 다음에 어떤 물 분자가 공기 중으로 다시 승화를 해요. 이게 균형을 이룬다. 이게 균형을 이루면은 말 그대로 조금씩 조금씩 물량이 사고 파는 거죠. 그러니까 인과 아웃이 균형을 맞추고 가격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슬리피지가 없이 이거는 시총이 이게 맞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 누구 이 경제 주체의 대부분들이 다이 가격에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이 자산을. 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시총을 마치 이렇게 표현하지만 실제로 여기 투입된 자본은 어떻다? 이거밖에 안 되고 팔면 팔수록 가격이 하락해서 나중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슬리피지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제 딱 미끄러져 내려오는 경사 같은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거품. 자, 이런 거품을 고려했을 때도 아까 얘기했던 차트에서 뭐냐면 네. 마찬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아까 살 때, 아까는 단순하게 이제 그 시세 조작 세력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격을 올리는 게 목표면 여기서 호가를 바로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는 못 팔죠. 그러니까 조금씩 올려가면서 팔고 올려가면서 사고 해야 되는데 자기 둘만 거래를 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일반 거래자들과 아니면 다른 세력들도 노이즈가 끼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리피지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가격을 조정하고 움직일 때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거리는 비용이 많이 든다. 그 확률이 낮다. 라는 관점으로 차트를 보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얘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이제 무술, 스포츠나 음악 등 최고 고수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교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뭐예요? 기본기를 오래도록 가르치죠. 기본기를 굉장히 오래. 정말 그 어떤 분야든 이런 무술이나 스포츠, 음악 뭐 이런 데 최고 고수들은 정말 기본기를 강조하고 오랫동안 가르칩니다. 오랫동안. 자, 그러면 이 기본기를 오랫동안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이다?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거는 50점짜리입니다. 100점짜리 답은 뭐냐면 기본기를 오래 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빠른 길. 자, 그래서 남보다 좀더 사람의 본능은 이렇습니다. 남보다 더 응축된 노력을 통해서 좀더 남보다 또 혹은 스스로 기대하는 어떤 그 시기보다 좀더 빨리 성과를 얻고 싶은 그런 자연스러운 욕망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라고 얘기했죠. 그런 것처럼 뭐든지 원리적으로 단단하게 본질부터 파악하고 하나씩 가는 길이 결국은 가장 빠른 길이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블록체인에 대해서도 천천히 한 계단씩 한 계단 한 계단 원론적으로 본질적으로 기초부터 이게 바라보면서 이해하시는 길을 택하시길 바라고요. 권해드리고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다 라는 거. 그다음에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기술 투자 차트 분석하면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지금 뭐 엘리어트라든가 이런 말씀 드렸지만 그 위에 각종 보조 지표라든가 전문 용어들 막 머리가 복잡해요. 그런 거 하려면. 하지만 투자를 하시려고 한다면 그게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길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뭐다? 여러분, BTC, 짝퉁 비트코인 BTC, 그 다음에 워킹하지도 않는 가짜 글로벌 컴퓨터, 망가진 가짜 그 불량 글로벌 컴퓨터죠, 이더리움. 맨날 18개월 뒤에 딜리버리 하겠다. 맨날 18개월 또는 2년 뒤에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면서 언제나 이게 제대로 된 기업이면 벌써 수갑을 찼어야 되는 일입니다. 완전히 투자자들을 이거는 속이는 거랑 다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리 물건을 부실한 물건을 팔고 그다음에 약속도 못 지키고 앞으로 할게 자꾸 미루는 거 아니겠어요? 네. 다 파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BTC, 이더리움, 뭐 XRP 암호화폐 투자하지 마시고요. 전부 다 파세요. 다 파시고요.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차트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저랑은 블록체인과 관련된 기술 그리고 산업 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어느 분야에서든 앞으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은 다 영향을 미칠 거예요. 사토시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future over everything 그 미래의 모든 것과 관련해서 다 무엇이든지 다 바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 종사를 하든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이제 저와 함께하는 블록체인을 바로잡는 이 빨간 약을 드시고 진실의 눈을 뜨고 하는 이 과정이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의 미래에 큰 힘이 될 것이니까 자기 자신에게 투자한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다 됐고요. 뭐 어떤 자연스럽게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같은 게 오늘은 뭐 없었는데 아마 집중들 하시느라 질문을 못 하신 거죠? 저 혼자 이렇게 마음대로 좋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빨간야 비트코인 연구소의 쟈니 림이었습니다. 오늘의 라이브는 이렇게 마칠게요. 바이바이.